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은 키의 기계적인 일치와 무선으로 이루어진 암호코드가 일치할 경우에만 시동이 가능하며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시스템적으로 암호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게 합니다. 만약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고장이나 암호코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시동은 불가합니다. 시스템 구성을 살펴보면 키 손잡이에 작은 칩이 내장된 트랜스폰더와 트랜스폰더에서 받은 암호코드를 전송해주는 안테나 코일이 있으며 암호코드를 비교 분석하여 엔진 ECU의 시동 허가 신호 전송과 시스템 고장 시 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ICU, 마지막으로 전송된 시동 허가 신호를 받아 스타팅 모터를 구동하고 연료 분사를 실행하는 엔진 EC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동 순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온하면 이모빌라이저 ECU인 ICU는 안테나 코일의 암호 코드를 요청하고 안테나 코일은 트랜스폰더의 암호 코드를 요청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트랜스폰더는 다시 안테나 코일의 암호 코드를 전송하고 안테나 코일은 이모빌라이저 ECU에 암호 코드를 전송합니다. ICU는 트랜스폰더에서 전송된 암호 코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 코드가 일치할 경우에만 엔진 ECU에 시동 허가 신호를 보내고 엔진 ECU는 이 신호를 받아 스타팅 모터를 구동함과 동시에 인젝터에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QT 차량의 이모빌라이저는 두 가지 사양이 있으며 먼저 F 엔진은 대동 타입, A2 엔진은 보쉬 타입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엔진 ECU 고장이 의심될 경우 정상인 차량의 엔진 ECU와 교환하여 점검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상적인 차량의 엔진 ECU를 탈거하기 전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이모빌라이저를 초기화합니다. 다음으로 이그니션 오프하고 10초 후 이그니션 온하여 10초 이상 기다립니다. 이런 과정을 2회 실시하면 초기화는 완료됩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엔진 ECU를 탈거하여 고장이 의심되는 차량의 ECU와 교환합니다. 시동 방법은 엔진 사양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며 먼저 F 엔진 차량의 경우 이그니션 온과 오프를 10초 간격으로 2회 실시하면 정상적인 시동이 가능하며 A2 엔진 차량의 경우에는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키를 재등록해야 시동이 가능합니다.